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첫째 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추수감사 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떡을 준비했으니 예배 후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 임시재직회가 오늘 오후 6시 분당채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임시재직회 입장 시 오직 온라인 센터 어플에 있는 온라인 교인증을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불참하는 분들은 출석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자리에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주간 드려진 추수감사 특별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지구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가 예배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오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게 큰 은혜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받은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지구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양문교회 2024 부흥성회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원로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추천 도서를 전해드립니다. 폴 밀러의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마크 브로갑의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이은호의 성령의 전도꾼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구촌 비전 10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본당 및 1층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 많이 가져가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이웃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구촌 교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단신입니다. 아마누를 위한 에제르 캠프가 10월 16일 수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강의가 10월 12일 토요일부터 5주간 수지채플 306호에서 진행됩니다. 결혼 예비학교가 10월 26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3주간 진행됩니다. 세공동체가 10월 19일 토요일 수지채플 403호 아가페홀에서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 광고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